안녕하세요. 봉천동 황금손 햄찌입니다. 오늘은 꼬리치는 귀여운 댕댕이 푸드를 그려볼 거예요. 프로크리에이트에 있는 애니메이션 어시스트와 그리기 가이드를 사용해서 여러분들도 쉽게 따라 그릴 수 있도록 천천히 보여드릴게요. 캔버스에 그리기 가이드를 켜줄게요. 편집 그리기 가이드에 들어가서 가이드라인이 잘 보이게 불투명도와 두께를 100으로 해줍니다. 옵션에서 수직으로 선택을 해주고 완료! 푸드를 귀엽게 그리려면 역시 동그래야죠. 코, 입, 눈. 푸들의 풍성함을 살리기 위해서 머리를 좀 더 위에 그려주고 이건 귀. 통통하고 귀여운 볼도 그려줍니다. 그리고 몸통과 앞발. 이렇게 보면 강아지 같죠? 강아지 같긴 한데 푸들처럼 털을 복슬복슬하게 그려줄게요. 풍성하다. 얘는 스케치였으니까 레이어를 추가해서 선을 예쁘게 정리해줄게요. 보시면 레이어에 보조라고 써있죠? 이게 그리기 도우미 대칭이 적용되어 있다는 표시입니다. 그리기 도우미를 켜주고 그려줄게요. 캔버스에 애니메이션 어시스트를 켜줍니다. 그러면 아래쪽에 이 창이 하나 생기죠? 레이어를 추가하면 이 아래도 추가되는 게 보이실 겁니다. 이게 앞장, 뒷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네 장을 그려줄게요. 똑같이 복사하기보다는 손으로 여러 번 그려주면 미세하게 약간의 차이가 있잖아요. 그 차이에서 부들부들한 느낌이 나옵니다. 네 장을 다 그려주고 나서 설정창을 보면 초당 프레임은 15. 재생을 누르면 뭔가 보송보송하죠? 너무 빠른가? 너무 빠르다 싶으면 초당 프레임을 낮춰줍니다. 이제 움직임을 줄 꼬리를 그려줄 거예요. 꼬리는 한쪽에만 그려줄 거니까 그리기 도우미를 꺼줍니다. 첫 번째 꼬리를 그려줘요. 두 번째로 넘어가면 그 전에 어떻게 그렸는지 보이죠? 두 번째 꼬리는 빨리 슉 내려간 느낌으로 이렇게 그려줄게요. 앞부분을 더 보고 싶으면 어니언 스킨 프레임 숫자를 늘려주면 됩니다. 이 불투명도 조절도 가능합니다. 네 번째 꼬리는 다시 위로 올라갈 때 휙 올라간 것처럼 네 개를 다 그리고 난 후 재생을 해봅니다. 그럼 신나게 꼬리를 흔들고 있죠? 이게 단 네 장으로 표현한 겁니다. 이제 우리는 채색을 해주면 돼요. 스케치와 채색을 한 그룹에 넣어주고 채색을 시작합니다. 채색할 때도 그리기 보조를 켜주고 진행해 줄게요.
귀끝, 발끝, 꼬리끝을 붉게 채색해주고 경계선 부분은 이렇게 둥글게 둥글게 말아봤어요. 푸들의 털을 나름 표현해봅니다. 디지털 작업이 훨씬 편하긴 해요. 이렇게 쉽게 수정이 가능하니까. 이렇게 한 장 완성되었으면 이게 1번 프레임이죠. 이제 2번, 3번, 4번도 이것과 똑같이 그려주시면 됩니다. 1, 2, 3, 4번 채색을 모두 끝냈습니다. 재생을 하면 이렇게 꼬리 흔드는 푸들 완성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간단한 움직임으로 알아본 애니메이션 기능이었습니다. 다음 기회에 더 다양한 동작도 그려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